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8월 6일자 기사네요. 중동 긴장 속 이라크 미군 기지에 로켓 공격, 미 부상자 5명. 참 큰일이네. 백악관 바이든 해리스의 보고, 미군 방어 대응 조처 논의. 이란의 대이스라엘 보복 예고로 중동 확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내 공군기지에 로켓 2발이 떨어져 미국 측 인원 최소 5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5일 현지 시간 미군과 다른 서방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서부의 아인 아라사드 공군기지 내부에 카투샤로 로켓 2발이 떨어졌다고 이라크 안보 소식통을 이용해 전했다. 다만 이 공격이 이란의 이스라엘의 보복 예고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공격 배후도 드러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당국자들은 아라사드 공군기지에 최소 5명은 미국 측 인원이 다쳤고 이들 중 한 명은 중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피해 집계는 초기 상황으로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들 당국자는 덧붙였다. 5명이 다쳤네요. 한 당국자는 아라사드 기지 인원들이 피해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공격 직후 미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라크 아라사드 공군기지 공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면서 중동 내 미군을 겨냥한 공격을 방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최저 조처들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이란과 주변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에 가하는 위협에 초점을 뒀으며 영내 긴장 완화와 가자 전쟁 휴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이란은 지난달 31일 자국의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그 이스마일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해온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란이 곧장 이스라엘의 피보복을 공언하고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설까지 흘러나오는 강대강 대치로 확전 우려가 커지자 미국은 중동의 전략 자산을 추가 배치하는 등 군사 대비를 강하고 있다. 앞서 이라크에서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이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도 아라사드 공군기지에 로켓 4발이 날아들어 2발은 기지 내부를 타격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에 사담 후세인을 추출하고 2011년에 이라크에서 철수했다가 3년 뒤인 2014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력을 넓힌 이슬람 국가 IS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연합군을 결성했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간 이라크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통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군 철수 여론이 커졌다. 현재 이라크에는 2,500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 중이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미국이 후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이란의 초청으로 참석한 하마스 저기 지도자를 하니예를 암살함으로써 중동 전쟁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스마일 하마스 저기 하니예를 갖다가 암살시켰잖아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인의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중동은 그 이스마일 하니예의 하마스의 새 지도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란과 친밀한 중동 국가들이 모두 이스라엘 보복에 합세하고 있다는 데서 이스라엘은 사면 초과에 갇혔습니다. 미국의 바이든의 저기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총리 나타나무는 버려야 될 카드예요. 이번 중동 전쟁을 크게 확대시키고 큰일이 일어난 건 전부 다 이스라엘 총리 나타나무가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럼프하고 같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데 전부 지금 고집을 피우고 암살을 지금 두 사람 암살했잖아요. 오히려 미국에게 화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중동의 전쟁 분위기를 만들고 미국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그치고 화해하라는 바이든 말을 무시하고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주변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지구촌을 전쟁의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제 평화해야 되고 휴전하든지 중지해야 되고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끝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암살하고 이래서 점점 더 중동 지역에 갔다가 불을 붙이면은 참 공격하는 자나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전 세계인 이란이나 미국이나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돼요. 오늘 연합뉴스 중동 2024년도 8월 6일자 기사 중동 긴장 속 이라크 미군기지의 로켓 공격 미 부상자가 5명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